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오늘도 무량관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물은 이보영 씨입니다. 이보영 씨는 배우시죠? 올해 44살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대행사에서 굉장히 열연을 하셨죠? 그러면 이보영 씨 관상을 제가 무령을 뭘로 지금 잡았냐 그러면 백로상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체적인 느낌, 이미지, 기운을 살펴보십시오. 백로란 동물은 어떤 동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령관상은 그 해당 동물의 습성, 이것을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죠. 백로란 동물은 한번 보십시오. 이마가 이렇게 넓지 않습니다. 백로상에 해당되는 인물의 이마를 보면 이마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도 넓지 않습니다. 이보영 씨가 그러죠? 이마가 이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은 둥글스름한 눈입니다. 그리고 눈머리가 좀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뾰족하다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이보영 씨 눈머리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코는 넓지 않으며 이 자체가 좁죠? 그래서 이 코는 넓게 퍼진 그런 코가 아닙니다. 오똑한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희고 백로가 깨끗한 하얀색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백로상의 인물 보면 피부가 곱습니다. 깨끗하고. 그다음에 목이 좀긴 편입니다. 백로가 그렇죠? 이보영 씨도 목이 좀긴 편입니다. 그리고 다리도 길고요. 전체적인 체상이 좀 호리호리한 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것을 추구하고요. 이 연예인이 백로상이 되게 되면 연예인도 클래스가 있죠? A급, B급, C급 있죠? 이 A급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원앙상도 있고 백조상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연예인으로서는 이 백로상이 좋습니다. 일반인도 백로상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칫 상이 백로상이 그 품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고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격이 굉장히 좋아야 되죠. 무령의 품수는 상품, 중품, 하품이 있습니다. 상중하는 모든 물건에도 존재하죠. 상품이 물건 있는가 하면 하품은 물건이죠. 무령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품수가 일단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암컷과 수컷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보영 씨는 백로관상입니다. 잘 타고난 그런 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